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재남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등호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 23일 보호 종료 아동을 주제로 한 영화 아이를 관람하고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김재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광진 청년비서관, 임세은 부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연탁 감독의 영화는 부모 없이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 종료 아동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간담회는 영화 제작사인 MCMC와 아름다운 재단 주관으로 롯데시네마 에비뉴엘에서 열렸으며 영화 제작 관계자와 보호 종료 아동과 자립지원 전담 요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 부대변인은 관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보호 종료된 청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적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독재가의 선에 지자체의 선의로 보호 종료 청년을 지원하는 시대를 넘어 국가의 책무가 어디까지인지 성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